방방곡곡 아라리가 났네. 이곳 전남 화순에 왔습니다. 자. 짜잔. 화순을 정말 제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시죠. 네. 네. 뭐 이게 말을 많이 해봐야 필요가 없어요. 그냥 보는 거야. 맞아. 지난 2013년 미국 CNN은 한국에서 꼭 가봐야 할 50곳을 선정했는데요. 세량제는 24위에 순위를 올렸죠. 짙은 어둠이 거치고 마침내 새벽이 밝아오면 세량제에는 숨막히는 장관이 펼쳐집니다. 수면 위로 피어오르는 물안개와 삼나무 숲이 어우러진 그림 같은 풍경. 새벽녘에만 잠깐 만날 수 있는 세량제의 절경 중 하나입니다. 최근 블랙푸드 열풍을 타고 새롭게 각광받고 있는 주인공의 정체는 바로 다슬기입니다. 여행객의 입맛 따라 다양한 요리로 즐길 수 있어 화순의 별미로 꾸준히 사랑받고 있습니다. 진짜 오랜만이다. 네, 근데 이 육수도 진짜 다슬기로 내신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맛있다. 알려지지 않은 여행지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네. 근데 그런 데를 가는 것도 되게 색다르고 재밌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여기가 알려지지 않은 곳일 수밖에 없는 거는 네. 실제로 알려진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야. 이거는 너무 좋다. 야. 지난 40여 년간 꼭꼭 숨어 있던 천하의 절경. 웅장하다 못해 거룩하기까지 한 풍경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지푸른 동복호를 마치 병풍처럼 감싸고 있는 화순 적벽입니다. 천불산 자락에 고즈넉히 내려앉은 운주사입니다. 투박하면서도 정겨운 풍경에 몸과 마음이 절로 평온해지는 따뜻한 사찰입니다. 누가, 언제, 어떻게, 무슨 이유로 이곳에 천 가지 얼굴의 불상과 석탑을 세운 걸까요? 신비로운 비밀을 품은 사찰, 운주사입니다. 아주 올라오고 있어 지금. 진짜 따뜻해. 날씨 너무 좋다.